안녕하세요, 보은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유튜브를 제가 보는 게 자동차랑 목공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공에서 좀 새로운 걸 하나 찾아서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요거는 중고, 그러니까 유즈드 원이고요. 요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칩이 나거나 색깔이 디스컬러 되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산 겁니다. 이미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도 있고요. 요걸로 리사이클을 해서, 네, 제가 위스콘신에 살아서 그런 것만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도마 말고도 이렇게 작은 치즈보드나 서빙보드를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컬러들의 액센트를 좀 넣어서 좀 유니크하게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발견이네. 미끄러지지 말라고 스케이트 위에 붙여놓은 사포를 저렇게 떼야 하는데요. 내 드라이기 저기 있었네. 힛건을 써야 되는데 그 힛건 돈 아끼려고 제 드라이어를 가져갔네요. A few moments later. 맛이 갔네요.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머리도 말려주고 저것도 했으니까 소중하게 묻어줘야죠. 갑자기 이렇게 훅 돌으면 어떡하나. 제 드라이어를 운명시키고 결국에는 맨손으로 저렇게 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봄님 지문이 없어졌대죠. 인식이 안 돼, 이제 지문이. 2 hours later. 사포를 떼고 난 자리는 끈적끈적한 풀 성분이 들어있어서 또 이걸 다 없애줘야 돼요. 어떻게? 그라인더로 하나하나 한땀 한땀 갈아내줘야 된답니다. 애비야, 앞면 다 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뒷면이 남았으니. 묵은 때를 벗겼다면 이번 차례는 샌딩, 부드럽게 해야죠. 보라, 저 늠름한 개고생의 결과물을. 요 이제 실제 보드 요거 프랩을 좀 할 건데요. 그냥 진짜 생 플랭크입니다. 그냥 그 판때기입니다.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월넛이고요. 그다음에 요 화이트오크, 요건 메이플입니다. 뭐 두께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두께랑 이제 옆에 붙일 부분이랑 폭이랑 맞춰서 좀 달라질 거고요. 아, 저거만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이걸 좀 하고 그 다음 다시 저거를 재단하겠습니다. 요 나무 작업도 또 쉽지 않죠. 울퉁불퉁한 겉면들을 잘라내고 평평하게 또 열심히 평면을 다져줘야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티크니스 플래너라고 지금 굵기를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월넛, 와이드오크, 그 다음 메이플 나왔고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실되는 양이 많아가지고 요거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저만큼을 더 했습니다. 이게 약간 국을 끓이다 보면은 국이 짜질까봐 물을 자꾸 부어서 국이 엄청 많아지는 약간 그런 효과인 것 같은데. 이 뭔 개소리! 스케이트보드에 보이는 저 구멍은 바퀴가 들어가는 구멍이어서 저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라내다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용 가능한 스케이트 부분을 또 손질을 해줘야 돼요. 울퉁불퉁한 면은 다 깎아주고요. 얼만큼 도마에 들어갈 것인지 그 크기만큼 스케이트 보드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죽어라. 작업할 때는 한심해 보였는데 또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얘네들이 사이사이 색색 들어간 그 도마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재단을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 정리가 됐고요. 긴 거, 짧은 거 있고 뭐 길이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템플릿도 여기 다 있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잘 알아서 하는 편인데 제일 어려운 게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색깔을 넣고
너무 직선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예, 엇갈려가게 하면서 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색깔에 따라 배치와 배색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밑그림 작업이 끝난 나무들은 가지고 지하로 들어와서 열심히 풀을 붙여줍니다. 단단히 붙어서 하나의 판이 된 나무가 보이시나요? 봐봐. 자세 봐. 들이대. 이렇게 봐서는 아직도 어떻게 나올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아직은 풀도 묻어있고 울퉁불퉁하고 높이가 다른 이 나무들 반듯하게 정돈을 해줍니다. 살아있는데. 템플릿을 두고 도마의 모양을 본격적으로 그려 넣어보아요. 우선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줘요. 점점 정교함을 더해가면서 템플릿에 맞게 도마를 잘라줍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밤이고 낮이고 작업을 멈추지 않고 했던 봄님이에요. 이 고생한 흔적을 남기고자 불도장 한번 찍어줍니다. 내가 만들어서! 이번에는 목공용 양면 테이프를 도마에 붙여줘요. 왜일까요? 그 위에 템플릿을 붙여서 템플릿과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 되는 정교한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비트는 위쪽은 그냥 굴러가게 돼 있고 아래쪽은 톱날이 붙어 있어요. 비트의 윗부분은 템플릿 도마를 따라가면서 모양과 크기를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날카로운 톱이 실제로 아래에 있는 도마를 깎아주면서 템플릿과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도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목공을 하면서 이렇게 예쁜 톱밥은 처음이라면서 아주 그냥 해맑게 개고생을 받아들인 우리 봄님, 네가 짱 먹어라. 감동에 가득 차 도마를 바라보던 중, 아 구멍이 안 뚫렸잖아! 깜짝 놀라 구멍을 재빠르게 뚫습니다. 도마의 가생이들도 너무 날카롭지 않게 둥글둥글 다듬어줍니다. 뭔가 봄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이 아이들의 모습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참 저 같으면 그닥 신경 안 쓸 것 같은 이 손잡이 안쪽도 부드러워야 된다면서 샌딩을 하는데요.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샌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 다음으로는 나무의 그레인을 잔뜩 살려보려 물을 좀 뿌려줍니다. 물만 한번 뿌려줘도 이 나무들이 색깔을 확 치고 올라와서 너무 예쁜 도마의 모습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오일 작업을 해줍니다. 물을 뿌렸을 때보다 오일을 뿌리자 훨씬 더 선명하게 색깔들이 도드라져서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뭔가 완성된 샷을 보면서도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집에서 나오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원래 우리 민족이 손재주 하나 타고났다 아이가. 스케이트 재사용으로 쓰레기나 좀 줄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작품이 탄생할 줄 알았겠어요? 제작의 기쁨과 마켓에서 판매의 기쁨을 모두 가져다 줬던 저희의 홀리데이 프로젝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